4월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. 로민치안 선수와 조현 선수의 속기 대구. 네, 지금 여기를 교환을 다 시켜놨죠. 이곳을 통해서 굴복을 강요하고 여기를 찝어서 좌상계 형태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를 밀어갔는데요. 이거 조현 선수 이거 노림 있어요. 노림이요? 네. 지금 여기 백돌을 살리는 과정이잖아요. 조현 선수가 지금 여기를 밀어서 여기 끊는 걸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흑이 이쪽을 받으면 여기 치중을 보고 있습니다. 끊을 수가 없나요? 치중 갈 때 끊으면 여기를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굉장히 뒷맛 나쁘게 상대를 만들면서 어떻게 받을래라고 물어봤습니다. 지금 실전은 그래서 여기 찝어서 받았습니다. 여기 치중을 없애면서 여전히 이수는 안 된다는 뜻이네요. 류민치안 선수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. 지금 딱 끊는 순간에 자충이죠. 그래도 젖히는 건 기분이 좋겠어요. 이쪽을요? 네. 지금 4활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환이 어떤 영향을 줄지 백이 좀 떨려서 두지 못했습니다. 네. 뭐 집으로 본다면 젖히는 수는 부분적인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. 여기를 막으면 찔러서 아까 같은 자충 형태가 이제는 안 나오고요. 끊으면 바로 따먹힘 당합니다.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젖히면 흙이 여기로 꼬부려서 한집 날 곳을 없애면서 이제는 백이 먼저 둬도 이 사활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. 안전한 길로 갑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근데 지금 이런 진행이라면 조혜연 선수의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루민치안 선수의 이 정확한 수에 막혀서 별로 득이 없어 보입니다. 없는 편이 흑의 형태에 대한 뒷맛을 나중에 노릴 때 되게 완벽하게 살아놓고 나서 나중에 뒷맛을 노릴 때 젖히고 밀고 들어가는 이런 걸 노릴 수가 있었고요. 이수 교환이 됐지만 여전히 여기는 흑이 둔다면 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행은 별로 득이 없습니다. 3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